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돈을 그만큼 뿌렸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막대한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 당대표에서 선출되기 위해 가지고 고작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만 뿌렸겠냐, 그리고 또 뿌리는 작업을 그 사람들만 했겠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렇게 이제 일찍부터 예상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들추지기 시작한 것 같네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조달한 그런 그 소위 경선 경비 자금을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자금 예를 들면 이정근 씨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경선 자금 이외에 외곽 조직을 통해서 별도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네요. 송영길 뭐 주거지, 전 주거지, 외곽 조직, 관계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예. 6, 7천 정도만 그렇게 조달해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너무나 큰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는데 뭐 6, 7천만 원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너무 이제 좀 미약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있는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네요. 주거지를 압수하는 것은 상당히 엄한 거죠. 그지? 또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검찰 측의 그런 내용을 읽고 범죄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영장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 현 주거지 모양이네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옛 주거지, 전당대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15년에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름 참 잘 지었네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좌파정책을 쓰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586 운동권들이 동반 퇴진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데. 어떻든 간에 이 사건의 아주 초두부터 경선에 사용된 동원된 자금이 돈을 뿌렸으면 6, 7천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이제 했는데 뭐 이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네요.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살포한 경선 자금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관련 장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조사하고 나면은 관계자들 불러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 들어가면 다 풀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정치적 이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의원은 뭐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규모가 아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 보면은 현 당대표가 아니고 전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 현과 전이라는 것은 뭐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이 주저하지 않고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사건은 바닥까지 파헤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시민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송영길 직접 자금 조달했나 이 기사를 내용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던졌는가 하니까 송영길이 직접 자금 조달했나 후원조직까지 검찰 압수수색 조선일보의 4월 29일자 기사 지금까지 밝혀진 경선 자금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수사관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영길 돈봉투 살포 사건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초입 단계부터 아 이거는 뭐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전화상으로 밝혀진 강래구 씨라든지 뭐 이정근 씨, 이승만 뭐 의원, 윤관석 의원들이 관련된 6,700만 원 수준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아마 살포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1,600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전후가 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가 2%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97%가 더 많은 돈이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수사관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을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대할 때 뭐 지금까지 밝혀진 6,700만 원 정도는 약과하고 더 많은 돈이 아마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시간 전에 1,600명이 됐을 때고 여러분 그 다음 32분 전 한 32분 정도 했을 때 절반 정도인 676명이 답했을 때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98% 오차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한 87-88% 정도가 경선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뿌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생각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거죠. 틀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가졌던 생각이나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뭐 사실 송영길 장 대표는 초조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현직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씨 주변에는 또 열렬한 그런 지지층인 개딸 그룹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송영길 씨는 전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크게 부담 없이 아마 이번 사건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아주 초조한 하겠습니까? 초조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일이 없으면 초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송정길 씨 이런 반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 물극필반, 물극필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사자성어 가운데서 물극필반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작은 제목으로 송영길 씨가 사건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오른쪽으로 그냥 돌아간다 이야기죠. 물극필반. 물극필반이 무슨 이야기인 줄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압수수색에 대해 묻는 보도에 사자성어인 물극필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그 물극필반이 뭔가 하면 보니까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사물이나 형세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마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곧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담은 발언으로 보인다. 물극,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한쪽의 극단적인 상황, 절정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거니까 정권가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고 뭐 어떤 분이 만든 용어는 만곡필상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골이 깊으면은 반드시 주식 가격은 올라간다. 필상. 그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네요. 물극필반.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송영길 전 당대표는 물극필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뭐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우리 속담으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돈봉투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자금 모아가지고 뿌리지 않았으면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나 윤관석 여름 삼선 의원이 돈 뿌리는데 그 사람들끼리 했으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니까. 충성심에서 이런 발로된 일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주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겠습니까? 송영길 씨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씨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그 밑에 이정근 씨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스러기 정도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뭐죠?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피를 묻힐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없는 겁니다. 송영길 씨가 알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정근 씨하고 강래우 씨 등이 여러분들 돈을 확보해가지고 뿌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송영길 씨가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은
예측컨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필 귀정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송영길 씨의 물극 필반에서 제가 떠오르는 그런 사자성어는 진퇴양난인 거죠. 힘든 겁니다.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무척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취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심성은 상당히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잘나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취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돈을 쓰면서까지 당대표가 되면 걸리는 경우는 거의 뭐 끝장나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이. 586 운동권 가운데서 이런 잘 나가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뭐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일 겁니다. 무진장 힘들 겁니다. 송영길 씨 때문에 이제 한숨 돌린 사람은 이재명 씨겠죠. 뉴스가 분산되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사자성어 가운데 이름 또 하나 떠오른 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송영길 씨 상황이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 대책이 필요하니까 원내 의원인 김의겸 씨한테 부탁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단기 필마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사건에 비해 가지고 송영길 사건은 빠른 시간 내 바닥까지 여러분들 파헤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송영길 씨 사건을 파헤친 건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업가 박우식 씨가 남긴 녹취록도 있고 이정근 씨는 너무나 상세하고 알뜰하게 녹취록을 남겼고 또 뭐 지금 이야기되다시피 이정근 씨가 노트까지 여러분들 만일 사실로 확인되게 되면은 그럼 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나그네님 말씀처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한 사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잘 나갈 때 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결국 뭐 그동안 성승장구했을 거 아닙니까? 술술 풀린 거죠. 그 세상을 여러분 술술 풀리고 성승장구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게 됩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냥 예? 세상을 우습게 보니까 선거도 도둑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도둑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돈봉투 좀 돌린 것보다 막 훨씬 더 뭡니까? 예. 악질적인 범죄가 표를 도둑질하는 거죠. 예. 어떻든 간에 검찰로서는 뭐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전직이고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송영길이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화끈하게 여러분들 파헤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재명 씨가 좀 덕을 보게 됐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큰일은 안 불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사건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사건이 이재명을 통하는 바로 그 가장 근접한 문을 김만배, 김인섭, 정진상, 김용 이런 양반들이 딱 그냥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그런데 이제 확실히 다른 것은 송영길 씨는 송영길로 향하는 그런 문을 지켜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키맨이 이정근 씨지 않습니까? 이정근 씨가
이정근 씨는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작심하고 여러분들 협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작심하고. 본인은 한때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얻을 것도 없고 어떻든 간에 감옥 생활을 줄여야 되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 취재에 보니까 중앙일보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좀 심층 보도를 했네요. 그중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근 씨의 변심에 대해서 매번 낙선해도 송영길이 격려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이정근 씨 행사에는 꼬박꼬박 아마 송영길 씨가 찾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뤘지만 대단히 이제 긴밀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2016년 2022년까지 4차례 연속 민주당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2016년 서초구 갑에서 20대 총선에서 28.48%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에 뒤졌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 갑에서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험지에서 정치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2016년 20대 총선은 손을 댔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죠. 선거 데이터를 그러니까 후보 사이에 득표수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모범적인 선거가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 이정근 씨가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때는 무진장표를 훔쳤습니다. 그때 서초구청장으로 아마 나섰던 사람이 조은희 씨인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그분이 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쳤는데 불구하고 낙선했죠.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41.06%를 득표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표를 뭡니까 훔친 겁니다. 그거는 뭐 선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다 밝혀진 거고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도 한두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조은희 후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21대 총선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수 후보와 맞붙었는데 36.9% 얻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쳤습니다. 아마 조작값이 30% 정도 될 겁니다. 그 윤희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0장을 이정근 후보가 갖는 그렇게 득표수를 이동했습니다. 불구하고 이제 패배한 거죠. 네 번이나 여러분들 서초에서 공천을 받을 정도니까 인맥 합격이 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전직 구의원은 민주당 쪽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선거 기간이나 지역 행사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습니다. 매번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공천을 받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나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연 덕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수완이 좋은 양반이에요. 이정근 씨가.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다른 기자분들이 취재한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니까 동아일보의 부국장분이 동아일보의 이런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정근 씨가 옛날에 쓰던 그 핸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자기가 현재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검찰에 찔러가지고 검찰이 이정근 씨의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그 뭐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데 있던 핸드폰을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앙일보 취재기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2020년 9월 구속 전만 하더라도 박우식 씨 사업가 박우식 씨의 관계는 채무 관계에 따른 분쟁이라며 정치적 대가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이정근 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구속 전으로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에게 박우식 씨와의 채무관계 해소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사건 관련 구명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돈 받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되자 구속 전에 지인에게 맡기던 USB와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검찰에 알리는 등 증거 확보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검찰청을 오가며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은 이 정도 기사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정근 씨가 그냥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떠오르고 두 번째는 동아일보의 부국장 말씀대로 자기가 떠벌려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제보를 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럴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본인이 직접 USB하고 휴대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정근 노트 등을 그냥 검찰에 본인이 그냥 증거 확보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만일 이 중앙일보의 이름들 이 최근 기사 어제 기사가 이런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사건의 이름 초두에 저는 이정근 씨가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막상 바깥에서 있는 거 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정근 씨는 뭐 체념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내가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형량이라도 줄여가지고 고생을 좀 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정근 씨하고 윤관석 씨하고 강래구 씨하고 송영길 씨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 판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는 동안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익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세상사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다 덮어쓰게 됐다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판에 뭐 그동안 오빠 오빠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뭐죠? 예, 도망가 버리고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뭐 이를 악물게 되는 거죠. 구속 전에 지인에게 맡겨둔 USB와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검찰에 알리는 등 증거 확보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하나 더 붙이면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호사 동행 없이 여러분들 수사 간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취약한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이야기하려면 변호사들이 중지시키가지고 뭐 그거는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가면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보면은 송영길 씨가 참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지금 아마 이 이정근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정철성 변호사 박원순 씨 사건을 맡았던 분일 겁니다. 예.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를 앞두고 자신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 변호사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변호를 할 거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현재 휴대전화나 통화 관련 증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심 선고와 통화 녹음 유출 등의 문제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이런 녹취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정근하고 가까운 측에서 그 자료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76%고 JTBC가 다른 경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19%. 이것도 뭐 어떻든 간에 이정근 씨 주변 사람들한테서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정근 측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사들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을 자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검찰이라면 JTBC에 그런 걸 넘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좀 모순적인 것은 이정근 측이 휴대전화나 통화 관련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변호를 맡길 때는 변호사가 뭔가 전후 좌우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피고인을 여러분들 변호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이정근 측이라고 하면 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자, 뭐 여러분 어떻든 이정근 씨가 송영길 씨가 아마 사건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 그런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는 데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을 다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중요한 문건입니다. 참 중요한 문건이고 이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의 서평 권한이나 이런 것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병이 심각하겠던 사회입니다. 병이.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음모론자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란 숫자를 가지고 뭐죠?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침묵의 카르텔처럼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거 문제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변의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조선사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달에 취임하셨습니까? 그리고 6월 10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부드러운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막 이제 2년차 여러분 접어드는 시점인데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공직선거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또 어디까지 손을 댔습니까? 구청의 이름 기초의원까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울산시 남구 나지역 15%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한국 참 심각합니다. 상황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인 기초의원도 손을 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준석은 또 나서가지고 울산 남구가 우리 텃밭인데 텃밭에서도 기초의원을 뺏겼다. 그렇게 또 난리법석을 지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에 손을 대는 것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통영 나 선거구에서도 기초의원에 손을 댔거든요. 윤 대통령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데 나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본인도 고생할 거고 문정권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 대통령 치하에서 여러분들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손을 심하게 댄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100장당 35장을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울산 남구 나 선거구는 여러분 15%.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냥 입을 뭐 대통령 이야기를 자주 안 하는 편이지만 이게 조선도 아니고 말이에요. 새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공직선거마다 또 손을 대니까 어떻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조선으로 살아 되겠습니까? 집에 숟가락은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하고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새끼들이 이런 조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건데 어떻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재 씨께서 10권씩 40권을 돌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가재, 붕어, 개돼지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지 않습니까?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노예가 됐는데도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악소리 한번 못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리셔서 우리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조선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공직선거가 두 번 있었고 앞으로 두 번 더 있습니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두 번은 조작했습니다. 그럼 두 번 조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공직선거 두 번을 다 조작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있을 두 번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무지한지 무대뿐지 저도 가끔 하다가 참 만정이 떨어지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 뭐 여러분 서울대학교 미학과 여러분 학생을 뭐 나무래야겠지만 표도 도둑질하는데 뭐 바나나 좀 먹었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걸 뭐 그걸 뭐 뭐라고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죠
미움 미술관에서 작품용 바나나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참 예, 어처구니 없는 예. 뭐 바나나는 또 다시 갈면 되니까 1.5억짜리 1억 5천만짜리 작품 속에 바나나를 먹은 서울대생.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대요. 서울대 미대 정도 다니면은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그냥 먹으면 되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움 미술관은 뭐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했겠지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학생한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다 보니까 아니 그 대학생이 뭐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를 좀 먹었다 해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남의 표도 막 도둑질해서 먹는 판에 아니 공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 뭐 여러분들 애들은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전세 사기, 뭐 빌라 왕, 오피스텔 왕. 아니 남들도 다 해먹는데 뭐 우리가 좀 해먹어. 아니 우리 남들은 그거 다 해먹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한 몇천억 정도 먹었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방송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걸 먹는데 아니 그 애가 이런 배가 좀 고프다가 이런 바나나 좀 떼가 먹었는데 그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명사회를 여러분들 지탱하는 거 그리고 나라가 좀 잘 되는 것은 재산권 존중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존중하는 거. 다른 사람 몸에 왜 손을 대냐고 내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건데 네 게 아니잖냐 이야기죠. 아니 자기 점심은 자기가 돈 내고 먹어야 되죠. 자기 바나나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남 바나나도 씁니까? 리움 미술관에 있는 바나나인데 왜 네 거라고 먹냐 이야기죠. 도대체 뭡니까? 재산권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뭐 그냥 그거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사회 한 단면을 여기 보니까 기사 밑에 보니까 치열인 장난 같지만 장난이라고 하긴 대학생이 성년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남의 물건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되죠. 남의 것을 왜 가져가는 겁니까? 이정근이도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먹은 거 아닙니까? 차,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말 586 운동권들이 사회 이제 주력 세대가 됐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586 세대 그러니까 사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거죠.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칼럼을 만났거든요. 586 출신인 젊은 시인이 쓴 글인데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이분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니까 이응준 씨네요. 제목이 천동설에 갇혀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경제만이 아니고 외교, 연금, 의료, 부동산까지 천동설로 국민들을 유혹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젊은 분이니까 이 쓴 글이 굉장히 기발한데 너무나 여러분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1917년 11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이듬해 공산당 기가진 플라우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경영이다. 유럽의 경영기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공장주의 지시를 따르고 트레일러 작업을 도입해야 된다. 러시아 공장은 규율과 도덕의 엉망이다. 레닌이 기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없었다. 레닌은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그런 이 말로도 유명하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나쁜 노동자들이다. 일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레닌이 경영을 도입하자. 이게 참 새로운 저도 모르는 사실이네. 러시아와 소련에서 1921년부터 1927년까지 실시됐던 신경제정책 NEP는 간단히 표현하면 확대된 북한 장마당이다. 국가체제로서의 사회주의는 1991년 12월 26일 68년 11개월 26일 만에 망한 게 아니라 이미 저때 망한 것이다. 그것을 스탈린이 거대한 폭력으로 거짓과 생명전장의 레일 위에 올려놓았고 서구의 수많은 쓸모있는 바보들인 천동설 지식인들이 소련을 이상향처럼 추앙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착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란 사람은 일찍부터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약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도 그 문제점을 아주 꿰뚫어 보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란 것은 애시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 실험인 거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수많은 인민들을 다 도탄으로 빠뜨렸고 그런 체제로 나가자고 한 사람들이 뭡니까? 20대 그런 사상세례를 받았던 오늘날 586 세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까무라졌던 것은 제가 90년에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여러분 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연구소에 근무할 때 그때 여러분들 조국이라는 사람이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들어와 가지고 울산대학 뭐 조교수를 하다가 난민전인가 무슨 산민전인가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 감옥 생활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추앙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찬 거죠. 게임이 다 끝났는데.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천동설 지식인들인 겁니다.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반듯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가 1948년 1월 9일 독일 출신 망명 혁명가들의 모임인 브뤼셀 민주주의협회에서 연설한 자유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는 영국 공무법 얘기가 나온다. 양곡관리법을 연상하며 그걸 읽는데 뭔가 아기가 잘 안 맞았다. 한참 답답하다 문득 이유를 깨달았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공장주와 지주와 농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논지를 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농민만이 농지의 주인이다. 평소 빤히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지주의 탄압을 받는 존재라는 무의식이 작동해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586 운동 세력들이 지금 나이를 먹어가 60대가 여러분들 갓 초입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그 사상 세례를 완전히 청소를 못한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386이구나. 그토록 치열하게 스스로 재교육을 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농민은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가 돼야 정의로움의 수순을 잡는 플롯이 맞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도록 각인된 세대였다. 586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이비 기독교적 역사도식의 변화무상 변화무궁한 현실을 억지로 구겨넣는 부류였다. 시대가 인간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리고 우리는 뒷세대들을 우리와 똑같은 자동 바보 인형이 되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아마 정교류의
교육이 이런 걸 겁니다. 무서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교육 현장을 장악해가지고 교육장 교육감이 돼서 이런 류의 교육을 젊은 애들이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Z세대들을 우리와 똑같은 자동 바보 인형이 되게 가르치고 있다. 교육 현장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지만 바보가 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도 자동 바보 인형을 만드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참 뭡니까? 일을 할 때가 1990년, 1987년, 88년 이때부터 이런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죠?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아는데 그때 뭡니까? 사회주의 하겠다고 한 것이 386세 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 당시 한국은 지적으로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자유주의에 관한 서적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본인들만 자동 바보 인형이 된 게 아니고 교육 현장을 장악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동 바보 인형을 뭡니까?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교육해가지고 다음 자동 바보 인형들이 나오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386세대 출신으로. 이 응준 시인이란 분이.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386이구나. 그토록 치열하게 스스로 재교육을 했는데도 그걸 다 못 버린 겁니다. 겁난 거죠 아주. 약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동설이란 편안하게 감각되는 거짓이다. 그걸 따르면 우리는 중시의 속으로 떨어진다. 대한민국이 중시의 사회로, 중시의 사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난 중시의 사회라고 봅니다. 왜? 예? 숫자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밝혀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조선 신민으로 살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을 남들이 빼앗아가더라도 아무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천상 중시 시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따르면 우리는 중시의 속으로 떨어진다.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천성 같은 무지이며 그 마약 같은 순도가 높아질수록 천동설이 된다. 소련은 망한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 심지어 사람들은 천동설 독재가 안 된다면 천동설 지동설과 양립이라도 시키고 싶어 한다. 창조론과 진화론처럼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저 좋게 들리는 악법안들이 바로 천동설의 유충들이다. 은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뭡니까? 예, 이 양반이 그리 매섭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시장 중심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거꾸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선거 장악해가지고 예? 중국 비스무리한처럼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천성 같은 무지이며 그 마약 같은 순도가 높아져서 천동설이 된다. 한국 정치인들은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 국방, 교육, 연금, 의료, 복지, 부동산 등을 청동술로 유혹해 국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팔아먹고는 제2득을 챙긴다. 불편한 지동술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결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도 대중은 당장의 촉감만으로 미래를 선택한다. 옛 소련의 신 예프게니 예프 투생골은 이렇게 썼다. 혁명은 이상주의자들이 구상하고 미친강이들이 실현하고 악당들이 이용한다. 예. 국민들이야 다음에 쓰레기통을 디디든 이 사람들 알 바 아닙니다. 그만두고 나가면 연금 다 받아 먹을 거고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하든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 지는 상황에 도달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게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인간들인 거죠. 정말 좋은 글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이름들 뭐죠? 예, 가짜 지식인 천동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 팔아먹고는 제2등만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은 나갔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둔한 사람들은 그게 문재인이 탓이라는 것을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개탈전 박수치고 다니는 겁니다. 무지하면은 무식하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멋진 글입니다. 예, 이런 시인다운 그리고 또 더 여러분들 뭐 멋진 거는 본인이 386 세대로서 얼마나 깊게 이 천동설의 여러분들 세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도 있는 겁니다. 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대 변화가 여러분들 물결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뒤돌리기 위해 가지고 문정권의 이름 5년간 발악을 해가지고 원전은 뭡니까? 그 건실하는 한전은 다 부실화시키고 빚은 한 400조 늘리고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전세 대출을 막 풀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빚더미에 앉고 그렇게 만들어도 그래도 뭡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한께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그냥 고생을 축적하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린 인간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또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이영준처럼 작가 시인의 천둥술에 갇혀있는 나라 이게 586 세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그거 알아라. 이 사람이 여러분 경제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 같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586 세대 통렬한 여러분들 자기 고백인 겁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중국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막말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참. 이제 그런 막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참 귀한 분이네요. 캐나다 맥메스터의 역사학과 교수로 있는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의 아주 명칼럼이 슬픈 중국이라는 것을 장기 기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꿰뚫어 보는 거죠. 송재윤 교수가 이번에 그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막말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문에 기고를 했네요. 첫 번째는 중국 외교 관계자의 막말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 중국 외교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가슴 아픈 대만 문제나 신장의 이름들 티벳의 인권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송지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막말을 남발하는데 그중에 불용취해 완화 필자분 등은 외국 정상이나 언론이 홍콩, 대만, 신장, 티벳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콤플렉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알레르기 일으키듯 즉각 내뱉은 중국 외교의 상투어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수위를 높이는 중국 외교다. 점점 자기 말발이 이름도 통하지 않으면 더 고위급이 더 격한 용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나와서 불장난하면 대인다고 했으니 그 위협의 수위가 제법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부총리급이 나와가지고 불의를 자꾸 행하면 필시 자멸한다. 이렇게 협박처럼 섬뜩하게 들리지만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외교 매뉴얼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누구든 홍콩, 대만, 신장, 티벳 문제를 거론하면 처음에는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통하면 불 갖고 놓으면 대인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위가 불의를 자꾸 행하면 자멸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중국 외교 관계자들의 막말을 대하는 방법은 언쟁을 하지 말고 대신에 논전으로 대응해야 된다. 중국의 막말 전술에 휘둘려 무익한 언쟁, 말싸움을 하지 말고 중국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중국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막말의 근거를 허무는 논전을 펼쳐야 된다. 말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아주 잘 정리했네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국 공산당과 세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스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 원 차이나 프린시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 공산당에 만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속 영토이므로 중국에 흡수돼야 된다. 그러나 세계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스는 양안 관계를 현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부분 국가가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실용주의 외교이다. 유엔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을 회원국으로 승인하지 않지만 대만이 중국의 한 부속 영토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원 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냥 홍콩과 같이 그냥 복속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송재훈 교수가 중국의 막말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그런 많은 연구를 한 분답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언쟁을 하지 말고 논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 안 바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바뀔 가능성이 없죠. 어제 뭐 방송을 제가 생략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안 바뀔 거로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한 건데 미국이 큰 오판을 한 거죠. 지나치게 중국을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저들은 막말조차도 좀처럼 이야기라는군요. 이미 정해준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말하는 노예가 저들입니다. 그것도 다 출세들을 해야 되니까 당 간부들은 딱 정해진 메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한테 또 신상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숨통 막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도 많잖아요.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현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 자, 여러분 오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예.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비교적 미국의 지역 은행 가운데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리네요. 알리는데 이제 오늘 이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 톱 뉴스는 아닌데 오늘 톱 뉴스는 시카고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왼쪽에 탑 뉴스가 JP 모간과 PNC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 경매에 참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월스트리트저널 JP모간과 PNC 파산위기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경쟁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미국의 이제 좀 부자은행에 속하는 JP모간 체이스라는 은행하고
그다음 지역은행 가운데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PNC가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미 연방정부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압류에 따라 진행될 인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압류빈 매각 절차는 이르면 29일 30일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한 거죠. 예금이 뭐 절반 정도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투자자들의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5년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96.3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아니고 불과 여러분들 몇 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러분들 평균 주가는 5년 동안 거의 100불대 수준이었습니다. 100불짜리 주식이 3불 51센트로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불짜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600억 불짜리 회사였는데 6억 불짜리 회사로 그냥 떨어진 겁니다. 100불짜리 회사가 3불 51센트로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ATM 여러분들 뭐죠? 현금 인출기처럼 국민을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돈을 받은 이정근 씨도 사업부자인 박우식 씨한테 10억을 뜯은 거 아닙니까? 10억이 얼마만큼 큰 돈입니까? 사업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돈 벌기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주가 여러분들 지표를 보이는 것은 세상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가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주 만에 뭡니까? 완전히 회사가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예, 뉴스가 다 다뤘네요. CNBC, 팍스, 인사이드, 에코노믹 타임스 모두가 예, 미국의 JP모간 체이스의 회장, 2005년부터 회장이니까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테이크 오버, 인수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탁 있는 거죠. 뭐 그냥 헐값으로 그냥 공짜로 먹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회사가 PNC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PNC라는 회사를 보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PNC는 부실의 여러분들 허우적거리던 클리블랜드 내셔널 시티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PNC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은행으로 부상한 미국에서 체이스, JP모간 체이스, 뭐 웰스파고, 시티은행에 이어가지고 여섯 번째로 큰 은행으로 부상한 거죠. 경영을 잘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고 운이 좋으면은 크게 되고 그래 안 하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이 인수를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보니까 회사를 잘 운영했네요. PNC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시가 총액이 현재 519억 달러 정도 되네요. 519억 달러 정도 되고 주가를 보면은 대개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150불대에서 계속 선방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굉장히 경영을 잘한 회사는 거죠. 예. 배당은 4.61%를 주고 예. 이렇게 경영을 하고 5년 사이에 10.54%만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을 잘한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1위 은행인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는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10, 뭐 한 8배 정도 크네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죠. 4,052억 달러.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루이비통이 한 5천억 불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20불인데 지금 138불 24센트니까 경영을 참 잘한 거죠. 5년 사이에 27%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경영을 잘한 회사들이 경영에 여러분들 실패한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겁니다. 돈 벌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돈 아껴 써야 되고 불필요한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림 사는 정도의 여러분들 태도를 갖고 사업을 하면 그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국가를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오만하겠습니까? 매 분기별로 계속 뭐죠? 시장에 실적을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 겸손이란 건 자연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망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해버리니까. 여러분 정말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는 모든 기초는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우리가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예, 선물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진짜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 좀 지겹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말씀 잘하셨대요. 30년 만에 이렇게 환대받은 대통령이 있냐. 너희도 좀 생각 좀 해봐라. 야당 친구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셨더구먼요. 그런데 내치도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저게 실수로 인해 이름 당선이 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취임 이후에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가장 이준석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게 어딥니까? 울산 광역시 남구 나 선거구지 않습니까? 나 선거구 여러분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조작값 15% 입력해가지고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여러분 옮긴 거 아닙니까? 그게 낱낱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하가 아니고 윤석열 하에서 선거 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울산 교육감 쓴 거는 노키 여름들 친 전교조 여름 출신의 교육감이 2018년, 2020년, 2022년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2018년, 2022년 선거 다 조작값 입력에 사전투표 조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헛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공무를 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천창수란 분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5%인가 5%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를 화끈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이번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35%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와 김창수 후보가 얻은 100장 가운데 35장을 뭡니까? 득표수 증감으로 다 옮겨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당락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은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냐. 누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냐? 누구 인간 맞냐? 누구 짐승이냐? 누구 동물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 남구 나 그다음에 이런 울산 교육감 경상남도 여러분 경상북대 도의회 의원 선거 두 개하고 창녕시장 선거하고 전주 이상직 씨가 물러난 전주시 완산구 어린가 이름 하고 네 군데 빼고는 다른 데 아홉 군데인가 이름 중에서 다섯 군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남구 나의 이름 조작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토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나 선거구도 똑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위원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교육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조작하고 도지사 예? 예? 광역시 시장 다 조작하고 대통령 조작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애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요. 에? 리움 박물관에 가가 이름 서울대 미학과 출신 이름 학생이 에? 바나나를 그냥 먹었다. 배가 고팠어. 그거 학생은 어떻게 나무랄 겁니까? 다른 놈들은 득표수도 도둑질을 하는데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요일 아침에 뭐 열릴 일은 없지만 야, 여러분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죠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 뜨고 있는 앞에서 뭡니까 100장 등 35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조작값 35%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4.15 총선도 전국 평균이 25%지 않습니까? 물론 종로구는 뭐 그 당시 30%, 관악구가 아마 40%인가 45%인가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대개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도 조작값 10%, 부산시장 선거는 5%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뭡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는 5%만 김은혜 씨가 훔쳤지 않습니까? 김은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만 훔치고 그 대신 표 조금 받는 강용석이한테 50% 훔치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 후보한테 30% 훔치고 그거는 표가 안 나니까
그만큼 경기도지사 선거도 윤석열 정부와에서 눈치를 본 겁니다. 5%만 훔쳤잖아요. 5%만. 그리고 의왕시 같은 데는 무슨 사고 같은 데는 훔치지 못하고 수원시 건성구도 훔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5% 훔쳤지 않습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죠. 마일단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35% 옮겼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지만 그 여러분들 악함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뭘 내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참 뭐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울산 교육, 울산 이번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보고, 예, 참, 뭐, 이제 큰일 났다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가 안 하고, 그냥 뭐, 예.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2022년도 6일 지방선거 결과 보고, 아유, 이거 뭐, 참, 나라가 참, 이래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뭐 울산 남구, 그 다음에 뭐 또 울산 교육감, 그 다음에 또 뭐 세 군데 있죠. 네, 그거 보고 야, 이거 뭐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갑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갑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뭐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냥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래야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직 도둑놈들 못 보신 분 있으시면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제가 웃고 이렇게 방송하지만 기가 차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